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근본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만했던 아침아들 계명성이 하늘나라에서 그 교만죄로 말미암아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또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오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니콜라이 황제가 러시아를 그 통치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자기 군대를 한번 시찰하기 위해서 군대를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하루의 그 일과를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 유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이지만 군인들과 더불어서 군사들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막사였지만 그래도 그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황제의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황제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른 아침이 되자 이 황제가 아침 산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산책할 수 있는 가벼운 어떤 옷차림에 운동 모자에 또 뭐 그런 어떤 편안한 신발과 복장을 하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막사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까지 이리저리 돌아서 다시 이제 그 병영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한참을 이제 그 걸어서 오다가 보니까 갈림길이 이제 하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다리를 바위에 하나 착 걸쳐놓고 아주 뭐 세상에 폼이라는 폼은 다 부려가면서 담배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에게 가서 황제지만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 예를 이제 그 갖추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막사가 있는 곳인지 저쪽으로 가야 막사가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좀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제 군인이 아주 거만하게 연기를 그 뿜어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지. 아마 이리로 가면 막사가 있을걸? 하고 이제 반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황제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겠죠. 황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두어 걸음을 이렇게 뛰다가 이 반말하는 그 군인의 그 태도가 좀 흥미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뒷걸음질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계급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뭐다고 바로 답하지 않고 자네가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아주 또 거만을 부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도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응징을 가할 수 있었겠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가를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혹시 상사 좀 되십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턱을 위로 하늘로 치켜들면서 그보다야 높지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소위 좀 되십니까? 하니까 아 그보다야 훨씬 높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중위 좀 되십니까? 하니까 그보다야 높지. 그럼 대위 좀 되십니까? 하니까 아 내가 바로 그 대위일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가관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다하면서 그럼 제 계급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자네 계급을 어떻게 아는가? 뭐 1등병이라도 되는가? 하고 반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사 좀 되겠구만 하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소위 좀 뭐 되는가? 하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지요.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약간씩 이제 더 정중해지기 시작해져 갔습니다. 그럼 중위 좀 되는가? 하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자네, 나 같은 동급의 대위인 모양이구만 하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높지요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얼굴에 진땀을 흘리고 손이 떨리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말이죠. 그럼 도대체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까지는 반말로 툭툭 하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나는 이 나라 황제 니콜라이 황제 1세.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팍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냥 황제한테 그만한 데다가 담배를 그냥 뿜어대질 않나. 황제는 예를 다 하는데 자기는 그냥 반말로 이렇게 했죠. 이 참 오늘 당장 사형 당해도 할 말은 없다 싶어서 그냥 황제한테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자네나 나나 다 똑같은 동급일세 말이죠. 예. 황제든 대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급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에게라도 교만을 부리지 말고 더 겸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걸세. 앞으로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오히려 또 다독이면서 격려를 해 주었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왜 여러분께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이 상황 속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크나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대위 정도 되는 어떤 장교 같으면 뭐 보면 거의가 다 뭐 하사나 중사, 상사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계급이 거의 대다수고 소위 중위도 많지 않았던 그런 어떤 병령 안에서 대위 정도 같으면 굉장히 참 높은 어떤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고급 장교 중에서도 장교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이제껏 눈아래로 이렇게 내려봤는데 황제 앞에도 그 태도가 그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속에 혹시라도 이런 교만이라는 내용들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이 조그만한 암덩어리가 결국 내버려놓게 되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다 깨우쳤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근본적인 것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것이 되니까 교만부터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준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내용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태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아로새겨서 사무엘상 2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것보다도 말과 너희들의 어떤 입술보다는 행동을 오히려 더 눈여겨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제가 향한 유백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제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거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교만한 이와 같은 내용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장면인데요. 10장 1절에 조금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조차도 배반하고 하나님조차도 멸시하는 이런 어떤 존재는 결국 그 모든 본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한 교만이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이라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니콜라이 황제 앞에 그 대위라고 하면 뭐 황제 앞에서야 아무것도 아닌 계급이죠. 정말 참 아래라도 한참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계급인데도 그 거만을 떨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또 반말을 턱턱 하면서 자기가 가장 상급자인 양 이와 같이 이제 황제를 대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분 앞에 그런 어리석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이와 같이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침범하고 있는 이 암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자리를 잡는답니다. 교만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기 전에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 보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나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나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전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 같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더 보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바로 니콜라이 황제 앞에 섰던 그 대위와 같이 거만을 지금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낮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어떠하다고요? 더 낫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교훈의 말씀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16장 4절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되게 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 잠언의 말씀과 또 시편의 말씀과 또 사무엘상에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하여금 교만을 멀리하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어떤 것 상징적인 내용으로서는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도 좋을 텐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와 같이 입성하심으로써 당신의 어떤 그 모든 태도와 자세와 위치를 전부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류 인생들을 또 보살피시고 대하신 그 장면들을 우리 스가랴서 말씀이나 또 사복음서 가운데서 전부 또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지내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새 언약의 진리를 다 받고서 아버지 어머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참 축복된 나날의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만과 거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한 마음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도 아니한다고요? 사랑의 어떤 그 마음 심령 속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시로 비유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지어지려면 결국 우리에게도 교만이라는 이와 같은 성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없애야 됩니다. 없이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의 말씀 보면 교만하지 않으니까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이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과 같이 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주 정의를 간명하게 이렇게 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내용과 일치시키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또 심성이 하나님을 또 닮아서 변화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지신 것은 우리 안에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으로서 교만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직분 직책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얻으면 마치 니콜라이 황제 앞에 또 거만을 부리는 그 대위와 같은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황제가 황제의 어떤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집행을 했더라면 당장 그 장교는 계급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런 모든 어떤 부분들은 그저 단순한 어떤 그 좋은 말, 그저 우리 교훈적인 말,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품성의 어떤 덕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 말씀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나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나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에 주신 그 내용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그저 좋은 말로서 그 교훈적인 어떤 말로서 주신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교만이라는 이 부분은 혹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암적인 어떤 요소처럼 자라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또 겸손히 행하게 되면 복음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만사가 형통함을 또 입을 수가 있을 것이고 복음도 잘 되시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축복이 항상 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교만과 자신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교만을 자신감으로 잘못 오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감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갖는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뭔가 교만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겸허한 우리 신앙생활 겸손한 믿음의 삶을 다 같이 또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